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3월 9일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자녀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부모들 마음은 여러 가지로 조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어떨까요? 오늘 다수 의견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는 각 나라의 문화 차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의 여성 패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아이가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려 보신다면 어느 점이 좀 힘드셨나요? 저하는 경우는 아이가 학교 준비물과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책, 뭐 색연필 이렇게 알림장을 하나씩 아기 이름, 반, 번호까지 써야 되고 특히 주위원에서는 아이들, 엄마들은 가방은 명품 가방 해야 되지, 신발도 명품, 의상도 명품 해야 그 눈치나 그런 거 좀 더 좋지 않냐라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네. 주변 시선을 아무래도 의식하게 되셨나 본데, 네. 네, 베타마라 씨는 어느 점이 힘드셨나요? 저는 아이를 학교 보낼 때 꼬미가 하나 있었어요. 아기 지금 보내면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갔던 경우는 아이가 만으로 6세살부터 학교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 아이가 생일 11월생이고 좀 늦은 편이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만으로 7세부터 학교 보내요. 왜냐하면 그때 심리적으로 아이가 준비 이렇게 학교로 갈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막 이렇게 회의 열었거든요. 이게 보낼까 말까. 그래서 시댁 식구들 같은 경우는 아이 한국에 지금 만 6세로 가니까 이렇게 지금 가야 돼. 다 가니까 왜냐면 나중에 늦게 보내면 아이가 나이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한국에서 너무 보수적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 입장 아니고 엄마 입장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요. 로마법 따라요. 그래서 저는 다수 의견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어했어요. 네.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여기는 저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힘 합쳐서 어떻게 이겨냈고 이제 이렇게 아이가 학교 생활 이렇게 잘 적응할 것 같았어요. 네, 사실 그 나이 때는 한두 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그럼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한 살, 두 살 정도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나요? 네, 없어요. 만약에 아이가 자기 나이 때문에 약간 차이가 느낀다면 또 학교에서 이렇게 심리 상담 받고 그다음에 시험 이렇게 통해서 다음 이렇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거 별거 아니고요. 네. 고민이 많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다문화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 적도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네. 그는 대부분 주변에서는 지금 학교 막 들어오면은 어떤 애 엄마는 자기 이름도 바꿔서 네. 왜냐?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부모 이름을 불러면 외국어 나오면은 애기들 좀 창피할까 봐 그런 이름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혹시나 주변에 친구들 사이에 좋게 안 지내면 얘는 그 좀 마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는 그런 거 애기들한테 잘 이해해주고 또둑 해주면은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타마라 씨는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아이 보낼 때 많이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문화 아이가 차별 많이 받는 거. 왜냐면 생기는도 그렇고 언어 습득력이 너무 이렇게 낮았고 어휘력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솔직히 저는 그래서 고민 많이 걱정했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오자마자 약간 차별적인 힘 약간 이렇게 받았어요. 왜냐면 네가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까 네가 미국이니까 이런 말 들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딱 상황에 담임 선생님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 선생님을 아이들 모여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같이 이렇게 올리면서 살면서 많이 설명해줬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자유롭게 학교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이가
부모들 대한 자부심까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부끄러운 그것도 많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부모가 단단하게 사회생활 하셔야 애기도 이렇게 자신감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부끄러지 않는 엄마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네. 홍영주 씨는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오거나 그런 적 없나요? 아니, 많이 하죠. 친구들이랑 싸우는지 아니면 또 어느 날 선생님 전화하고 어머니 얘는 혼자서 놀고 있네요 라고 전화하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봐있고 활동을 잘하는 편인데 왜 그랬냐 했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조금 친구들 좀 차이 그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약간 혼자서 하는 모습을 좀 그럴 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밝고 활동을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하셨어요 지금은요. 네. 아이들이 자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 우리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혹시 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학교 생활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지금 한국에서 3월 입학하니까 저희들은 3월 입학이 아니에요. 네. 9월 입학하거든요. 9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끝나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3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도 처음에 애기들 보낼 때는 그 조금 문제가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 경우도 한국에는 8시 40분이나 또 학교마다 좀 달라지만 9시까지면 등교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고 7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7시요? 네, 7시부터 등교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처럼이면 선생님도 알다시피 한국인은 6-3-3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렇게 초등학교면 5학년, 중학교면 4학년 하고 고등학교는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베트남에서는 초중고 다 7시에 등교해요. 네. 그리고 녹색 어머니가 한국에 있지만 베트남에 녹색 어머니가 없어요. 선생님은 뭐 방송에 보시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많이 타죠. 많이 타니까 녹색 어머니 한국에서는 사거리에서 제일 위험한데 베트남은 사거리에서 더 위험하겠죠. 오토바이 슝 가는 거였는데 애기들은 그 혼자 등교하는 거 좀 위험할 때는 엄마 아빠들랑 같이 차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가는 거는데 근데 그때는 조금 위험하는 부분이 있죠. 네. 우즈베키스탄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고등학교 따로 있고요. 그래서요, 수업은 두 반으로 나눠 있어요. 오전 반, 8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반은 2시부터 해요. 그리고 또 1학년 학생들은 아침 식사도 이렇게 받아요. 여기 한국에 거의 보통 점심식밖에 없잖아요. 우즈베키스탄 1학년 학생들이 아침 식사. 왜냐면 학교에서 한다고요? 네, 직접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이 수업 기간이 약간 길어요. 한국보다 45분이고요. 쉬는 시간은 좀 짧아요. 5분하고 15분까지밖에 없어요. 또 수업이 이렇게 오전 후반 있기 때문에 방금 후 학교 진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학교 끝난 후에 아이들 이제 학원으로 직접 이렇게 보내준다. 한국은 또 엄마들끼리의 교류가 참 중요하거든요. 서로 모여서 뭐 교육이나 또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위기도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애기들 학교는 공개 수업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학부모 쫙 뒤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한쪽에 막 처음에는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큰아들 그 친구 엄마가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언니 나는 외국인인데 언니랑 이야기하니까 괜찮네요 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외국인이냐 같이 이렇게 학부모이니까 같이 걱정한 과정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니라고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언니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어요. 베타마라 씨는 어때요? 여기 모임이 부모 반 대표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 우리 아이가 학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런 좋은 이렇게
당장 이렇게 만났어요, 부모. 그래서 그 진짜 욕을 잘했어요. 부모님 이렇게 다 모였고 서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냥 서로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지냈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주고받고 많이 했어요. 네. 그 올해 이제 새학기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하는 경우는 부모님은 아기들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엄마들도 같이 참석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대로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타마라 씨? 초콜릿 보면 쓴맛, 후두맛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초콜릿은 입에 녹은 후에는 이 달콤한 다양한 맛이 나지 않고 달콤한 맛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나쁜 일이지만 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또 아픔도 이렇게 느낄 수 이때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 이 달콤한 기쁨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힘내게 이렇게 씩씩하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네, 올해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딛는 학생과 학부모들 준비 잘 하셔서 모두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